흘려라! 맞아! 야, 오랜만에 똑같은 옷 입네요. 그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달방 최초 뭔가 이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자,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와, 인테리어, 인테리어. 달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이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체험의 장. 다들 인테리어 해보신 분?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케아 조립 같은 거나 해봤죠 뭐.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 뭐. 저 웬만한 거 뭐 다 해봤죠. 그쵸 뭐. 많이 해봤죠. 자, 오늘 달나라 방탄은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윤경이랑 진영이 하시죠. 그렇죠. 우리 브로우. 말라인들이 하시죠. 네. 마티형 브로우. 마브로우? 네, 마브로우.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네.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일단 거기서부터가 이... 그렇죠. 아, 진영 팀은 쉽지 않겠네요. 아휴. 그게 집입니까? 아휴. 지금 한숨 쉰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가고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저는 제욕씨 고르겠습니다. 제욕씨 고르겠습니다. 제욕씨 고르겠습니다.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에이, 왜냐하면 이거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잘해야 돼. 노동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제가 조립 하나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저는 다시 덮기 하죠. 저는 다시 덮기 하죠. 자, 시선이 초점이 없어요.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형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 이야기해주세요. 네, 남준형은요. 태영이는요. 저는요. 자, 각자 본인 어필들 한번 해보세요.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뭐 핑크방 좋죠. 핑크방 네?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 씨. 좋아요, 그럼 남준 씨. 뭐 핑크색 나쁘지 않죠. 핑크색 없어요. 그렇구나. 알았다. 네. 난 지민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영이 감각적인데, 데려와야 되는데. 전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영이가 막 벽에 막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막 그림 막 그려줘. 안 해, 저는 가위바위보. 자, 태영이. 오케이! 자. 아,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그 훨씬 더 덜 힘들 거예요. 네. 아, 난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응.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지? 추가팀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간다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 주택 등을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주는 정국 제일 정국 제일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정국 지금 비 먼저 했다. 진팀 휴가 진팀 아 이름 아랑팀 이름 리모델링. 맞아 리모델링 정답. 좋다. 재건축이라고 할 거였다. 아, 슈가팀. 자, 다음. 안 됩니다. 스텝 찬수권이 걸려있는 문제.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 성어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바꾸고 슈가 헤링본. 정답. 와! 성어 뼈. 또 본이 뼈죠, 뼈. 예. 네. 세 번째 문제. 천장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아래. 몰딩. 정답. 근데 RM 아니죠? 슈가. 슈가 팀. 근데 RM 아니죠? 슈가. 슈가 팀. 슈가. 슈가 팀. 골딩. 골딩.
머리. 걸레 바지 한번 했다. 저의 이름 예리했어. 제가 이게 바로 센스. 자,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 타일,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무엇이죠? 추가. 무엇이죠? 진팀. 추가. 아, 그 무슨 톤이냐? 나 우드 톤. 네. 진팀. 아트월. 야,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월. 와, 아니 몰딩 뭐? 뭐라고? 방금 뭐? 아트월. 아트월. 데리스 같은 거 붙여놓기도 하고 이제. 시티지 뭐 이런 거. 와, 어, 달리 보인다 남준아. 남준아 너무 멋있다. 되게 멋있어 보이네. 자, 2대2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광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 진팀. 포사림. 아, 아닌가 보다. 아, 포슬린이 아니고 그 유광 타일? 그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 무슨 타일이야? 세라믹? 아닙니다. 세라믹 그거잖아. 아니, 다시 문제를 다시 한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 슈가. 아, 진팀. 슈가. 슈가가 먼저였어요? 내 뭐 받아 먹으려나? 나 몰라. 모노타예요. 아닙니다. 모르겠다. 전국 모노타일. 오빠 강남타일. 모르겠다. 반짝반짝하는 거. 한 글자 힌트. 폴. 슈가. 폴세가. 폴세린타일. 아닙니다. 폴. 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폴은 폴리싱밖에 없는데. 아, 폴리싱밖에 없는데. 진팀! 폴리싱 타일. 정답! 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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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리더구나! 역시 맞다! 와, 나 전혀 모르겠어. 폴리싱 타일, 맞아. 폴리싱이랑 폴세린 두 개지. 와,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였어. 와.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주름처럼 덮이는 형태의 도어를 뭐지? 아,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게 드르륵 아니었어? 슈가. 슈가? 접이식문. 뭐 한글로 하면은 맞을 것 같아. 폴딩도어. 폴딩도어다, 맞아. 슈가. 진팀. 슈가. 폴딩도어. 빨랐다. 아, 야, 이거 받아먹기 잘해야 되네. 받아먹기가 중요한. 스텝 찬스가 관련 문제입니다. 오케이.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이요? 네. 흔히 아파트나. 아, 진! 네, 허락처? 네.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와! 오케이. 테라스 아니야, 발코니. 아, 맞아. 야, 베란다랑 똑같잖아. 베란다랑. 이거는 달라? 아, 베란다랑 다르죠. 오케이. 예, 맞습니다. 오케이. 좋죠. 자,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킨 빛이 눈에 들어오는 조명 방식을 진. 오. 뭐야? 간접 조명. 정답. 오. 야, 멋있어. 야, 우리 팀 왜 이렇게 멋있어? 왜 나와?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붙박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 옵션. 아, 맞아요. 드럼 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 아,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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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있잖아. 아, 그 있잖아. 야, 너! 근데 기본 옵션. 아. 맞아요. 그 뭐지? 아, 슈가. 빈틴. 빈틴. 아. 어? 아, 빈틴! 아, 빈틴. 내가 그걸 말했어. 빈틴 가구. 아, 이거 옵션이잖아요, 선생님. 맞아. 되게 현란했어, 방금. 마이클 잭슨 같았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슈가, 실크 벽지. 진아.
와, 무슨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좀 반짝반짝 펄 들어가 있는 거 있어. 제 전략이에요. 양쪽 팀이 지금 5대5라서. 야, 대박이다. 오, 야, 팀 잘 나왔다, 뭔가. 자강 부천. 자존심 돼. 자존심 강한 부천이야. 나도 있다. 자강 무능. 자존심 강한 둘 바보의 대결. 아, 좀 난이도 올려보세요, 한번 이거. 둘이 붙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어, 유럽도 윤경 강한데? 벽에 프레임을. 슈가, 웨이스코티. 예? 오케이! 뭐야? 아니,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이스코티.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뭐, 원스코티? 뭐, 웨시코기? 뭐? 웨이스코티. 이게 벽에 이렇게 프레임 네모나게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이거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야, 와, 대단하다. 와, 형. 아, 또 문제 몇 개 없어요? 재미인데? 웨이스코팅 네, 멋인데? 네 개 있으니까 네 개 그냥 끝낼게요. 일단은.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슈가, 걸레바지. 오, 걸레바지. 와, 진짜 처음이야. 와, 진짜 처음이야. 둘 다 아신 거야? 어, 이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바지. 요즘 없는 데도 많아. 없애는 게 추세죠. 와, 근데 남준이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뭐야? 나? 어떻게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난 셀프 인테리어 많이 했었어. 하다 보니까, 어, 난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자, 벽 틀새와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축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이게. 우물려 전장.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맞춰?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맞출 테니까 나머지가 맞춰봐, 한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까 나 벽에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아까 나왔다. 아까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밖에 없는데 아까 나왔다고? 어, 추가로 맞춘 거잖아. 아, 뭐야, 지금 순식간에 지나가지고 이게 나온지도 몰라. 이게 윤경이 1초 전에 나왔잖아. 정답 내주셔야 되지. 형, 잠시만 뭐라고요? 페인팅된 벽 위에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몰딩을 뜻하는.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야, 시작하시죠 이제. 그럼 인테리어 하시죠. 웨인스코팅. 웨인스코팅이야. 유럽에서 웨인스코팅. 웨인스코팅. 너 왜 이렇게 오늘 형 되게 음악한 이후로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형. 어, 형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잖아. 나올 때 원래. 하긴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나 자기 건축물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자 고르세요. 고르세요. 이거 할게 이거. 좋아 이거 할게 이거. 예. 자, 그러면 슈가 팀이 A. 괜찮아, 이제 B에 정을 붙여오자. 그래. 그래. 이거 테이블이네요. 네, 저희가 테이블? 네. 너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예.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바닥 깔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그레이 같은 거. 그레이,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착하겠습니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벽면에 붙여야 되죠? 아니, 이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저 테이프 뭐냐 봉지 달린 거 보양이고 여기를 라인 딱 맞춰서 여기 딱 해놓고 그냥 딱 칠해. 그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 나오고. 근데 여기 가운데 한 면만 할까? 한 면. 네. 자,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딴 걸 하고 있어. 나 조립 해볼까? 조립 같은 거 슬슬 해. 정우 이거 뭐니? 나도 모른다. 정우야 이거 뭐래? 이거. 에이.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 이게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영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요.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영이랑 저랑 가구로 하시죠. 그래. 호바, 페인트 해보내가 해. 어, 저 페인트 해봤지?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가 해보내가. 가자.
야, 뭘로 깨야 되냐? 이런 거 깨야 될 것 같은데. 페인트 하나 해줘.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야.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야. 어, 나야. 다크 블루를 대면으로 같이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포인트 줘요? 예를 들면은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그러면 일단 다크 블루 다 칠해봐. 다크 블루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그래. 이렇게. 오, 비!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태연이 의견을 받자. 나 존중해. 하는 거 좋아해. 이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거 같고.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거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딴 거 하고 있을게요. 보자. 보여. 그럼 맞아요? 오, 야, 꺼쭉하다, 꺼쭉해. 그쪽팀 잘 돼갑니까? 그쪽팀 잘 돼갑니까? 뭐라고요? 잘 돼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맞아. 저 윤기 형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 해야 되는데. 아닌가? 생각났나?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바닥 이런데. 아니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그치.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튀길 것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보자. 야, 오케이.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구만. 뭐지? 윙! 어디 있어요? 아, 이거구나. 스탠딩 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 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다. 오우, 야,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해본다, 이케아. 아, 이상한데. 왜, 남준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래,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이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와.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와지 왜?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바퀴.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바퀴.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가지. 여기 설명서에 손으로 돌려야 돼. 야, 내가 해볼게, 남준아.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자, 그럼 이제 했고. 이거 붙인 거 같지, 이렇게? 네, 맞아요. 이거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걱정 마,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이거 헷갈리네.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아 너 좀 터치 좀 해. 네? 터치 좀 해 터치. 아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아.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칠 줄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그래 태형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예. 해줘. 하나 더 빼올게. 어,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친구들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렇게 진하게. 어, 태형아. 봐봐. 형 봐봐. 오.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야. 야, 재형 좋다. 재형 좋아, 좋아. 형 몇 번 페인트 해본 솜씨. 재형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드미컬하게, 리드미컬. 재형 니가 제일 멋있어. 와. 야, 재형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레전드다.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아니, 페인팅 거의 다 끝냈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소파, 어려워 보인다. 소파? 어려워 보인다, 어. 소파 같은 거 해달라면 되겠다. 어, 소파. 우리 저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각으로 부탁한다. 아 이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어 좋아. 스텝 천수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부탁드립니다. 와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와. 예쁜 옷을 골라. 응? 응? 예? 예? 이게 맞는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잖아.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아, 바보. 이걸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자, 일단. 고생했어요. 다 끝냈고 좀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하긴 해야 돼 저거. 오케이, 마무리인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뭔가 이상한데? 어, 나 이해가 안 가네.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뭐지? 야, 들어가. 어우. 오케이. 오케이. 아, 좀. 아따, 색깔이. 아따, 색깔이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빈 구 부분만. 오케이, 나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아, 찍게 바르면은 이게 다크 블루가 되는구나. 어? 찍게 바르면. 근데 나는 이런 스크래치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재형 이쁜데? 어마어마하냐? 뭔가 막 칠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그쪽 얼마나 했어? 와, 테이블 다 됐네. 종우야, 지금 쉴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닌걸. 정우아, 지금 쉴 때야? 뭔데 이거? 설명서요.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네, 그만. 자. 자. 갑시다. 야, 남준아. 네. 여기 네모네모 빔은 무슨 뜻이냐? 근데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젤 꼽을 거면 젤 꼽아라, 이거구만. 야, 꼽아. 네? 얘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하세요. 형이 리더예요. 뭐, 어? 다리를 뭘 넣어? 얘 다리 넣을래,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요? 이게 다리. 다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오케이,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아, 야, 이거 참 완벽하게 해준다, 내가. 카메라에게 제요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제요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야,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이 안에 고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어, 형, 그 얼굴 챙기는. 아, 얼굴 챙겨야지. 얼굴 분량 챙기는. 야, 챙겨야지. 역시 필수. 야, 어디 갔냐, 내 그거? 눈이? 얘인가? 야, 너 왜 거기까지 갔니? 아이고, 아이고. 말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아,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 와, 이거.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요. 아니, 문 열지 마. 큰일 났다. 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대세야. 아, 요즘 누가 그걸 두 칸씩 한 칸만 쓰잖아요. 맞아.
뭐야, 계속 돌아. 아, 아, 아. 잘 안 걸려. 뭐야, 좀 무시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게 막 따박따박. 아, 이거 네가 하라네. 인생은. 어, 아, 책상 갑자기 돌아서. 어, 창문에 번진 뻔했어. 어디. 짜자. 따단단 따단단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이건 진짜 센스다 센스 잘 야 어때 나쁘지 않아 좋아 방탄